죄송합니다. 가성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두민나잇의 도미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냐면 전에도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연예인 코디 따라잡기를 또 오랜만에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 뭔데 따라해? 이제 이 컨텐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1탄은 빈님 따라잡기였죠. 요게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건 아닌데 뭐 많은 분들이 또 즐거워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요게 약간 되게 유익해요. 첫 번째는 연예인분들 사실 옷을 굉장히 잘 입으시잖아요. 근데 그 코디를 이게 그대로 가져와요. 요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약간 요렇게 추천을 해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연예인분들 머리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지시잖아요.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머리 만지는 것도 하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인분들의 머리를 어떻게 하면 좀 비슷하게 연출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연예인 따라잡기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필수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 연예인을 따라한다 이렇게 호명을 할 건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이제 가성비 있게 따라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나쁘지 않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을 준비를 했냐면 아 이건 사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번에 Q&A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드래곤의 엄청난 팬이기도 한데 오늘은 그분은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분을 준비했습니다. 빈님이에요. 때가 아마 2019년 마마때쯤이었을 거예요. 이때 그 빈님이 출국하는 그 공항 사진이 하나 딱 찍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게 또 신입사원분들이나 뭔가 사회 초년생분들 아니면 직장인분들 참고하시기에도 굉장히 예쁜 코디인 것 같아서 빈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빈님을 가성비 있게 따라하는 가성비 뒤에 머리 따라잡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빈님을 따라하기 전에 그날의 착장을 한번 봐야 되니까 그거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코디가 굉장히 비싸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저렴해요. 코트가 저렴해요. 코트가 인사일런스에서 나온 오버핏 더블 코트로 요거 금액이 28만 9천 원 정도이고요. 이제 넥타이가 버버리의 제품이고 요게 금액이 142달러예요 그래서 한 16만원 정도 하는 넥타이를 착용을 하셨고 신발은 구찌에서 나온 로퍼고 요게 695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는 우영미에서 나온 가방으로 1100달러. 어우 비싸요. 그리고 여기에 에어팟 프로까지 착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도합 얼마다? 20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만원 좀 넘게. 요렇게 굉장히 비싸고 고가의 아이템을 입으셨는데 저는 오늘 요 단가를 확 내려줄 수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당연히 100만원, 200만원 이럴 줄 알았는데 코트가 좀 저렴하네요. 제가 준비한 코트가 좀 더 비쌀 수도 있겠는데요. 요 옷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거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 또 하나하나 들고 오면서 보여드릴 텐데 입고 계신 셔츠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셔츠는 또 제가 준비한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슬림피 셔츠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백화점 매대라든지 그런 데 가시면은 한 3만원? 비싸야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백화점 매대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 빈님이 착용을 하셨던 체크 넥타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추천드릴 제품은 요거예요. 매너글램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체크 셔츠인데 금액은 84,000원 정도거든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게 됐고 버버리보다는 저렴하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 바지도 입으셨는데 따로 정보가 나와있지 않아요. 이제 바지도 제가 좀 저렴한 슬랙스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컨셉원에서 나온 울 슬림핏 슬랙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정확한 모델명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9901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금액 같은 경우는 7만원쯤에 출시를 했는데 인터넷 최저가로 한 3만원쯤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국민 슬랙스 제품이에요. 그래서 슬랙스 없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판이 있어서 편하기는 한데 퀄리티가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진 않고 그냥 저렴하게 사서 여러 번 돌려입는
그런 느낌의 슬랙스인 것 같아요. 실내에서 진행을 하니까 신발이나 그런 가방은 따로 준비를 안 했고, 대망의 코트, 이게 시스템 옴므에서 나온 블랙 코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재작년에 구매를 해서 금액은 크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코트를 준비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인사일런스에서 나온 제품이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더 금액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오늘 비 따라잡기에 쓰이는 옷이고, 코디를 참고하는데 좋다, 이렇게 옷은 지금 따라잡을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옷은 보여드리는 거 입으면서 한번 따라잡아 보도록 하고, 빈님의 머리를 좀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머리가 기장이 엄청 기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고 좀 길렀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장감은. 그래도 그 바람에 흩날리는 느낌, 그 곱슬의 느낌,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 기본 세팅의 시작은 뭐다? 감는 거다. 머리 감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기 전에 사진 먼저 한번 봐야겠죠. 어떤 머리를 하셨는지. 사진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머리를 할 거예요. 파마기가 있으시고 굉장히 긴 머리 느낌이죠. 사실 이런 머리 같은 게 뭔가 이렇게 막 고데기 이런 것보다는 파마하신 분이 머리를 기른 느낌. 드라이기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저의 JMW 드라이기입니다. 이걸로 해볼게요.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쥐락펴락, 네,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말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저는 원래 곱슬이라. 오늘의 사실 포인트는 쥐락펴락밖에 없네요. 이거 맞지 않아요? 약간 요런 느낌 아니에요? 요런 느낌? 사실 별거 한 건 없고, 제가 원래 곱슬머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리면서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곱슬기를 만들어봤고, 그래도 얼핏... 아... 아니구나. 그러면 머리는 요 정도로 하고 옷 한번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셔츠랑 바지 입고 왔고요. 넥타이도 한번 매볼게요. 넥타이도 이렇게 매봤는데, 요거 묶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코트도 입어야죠, 코트. 이 정도면 사실 오늘 좀 잘 준비하지 않았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방탄소년단의 빈님을 따라하는 걸 확실히 마무리를 딱 지어야 되니까 제가 또 소소한 아이템들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요거랑 요거예요. 빈님 같은 경우에 아까 에어팟 프로를 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가성비니까 에어팟 2세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 마스크까지. 요거 하면은 그냥 가성비 이어폰까지. 요렇게. 이러면은 사실상 빈님 거의 뭐 따라잡은 건가요? 똑같이 꾸몄으니까 한번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전신샷.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의 포인트가 또 있는데, 바람입니다. 바람. 죄송합니다. 빈님 따라하는 영상은 이 정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머리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전체적인 옷은 굉장히 잘 따라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보여드린 영상 같은 경우가 뭐 빈님을 보여드리는 영상이기는 했지만, 화이트 셔츠랑 넥타이를 이용해서 코디를 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초년생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예쁜 겨울 코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뭐 이분 따라해주세요, 아니면 이 코디 해주세요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패션 관련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